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도 중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근자에 본 비디오 중에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도 하면서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유니크한 느낌의 래퍼들을 찾았어요. 유명한 래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하고 봅니다. 이 크루의 이름이 있나봐요. 404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크루의 래퍼들인가봐요. 한 명은 닉네임을 베이비라고 읽었고 또 아까 영문명 보니까 글라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은 AZ입니다. 베이비와 AZ 이 두 명의 래퍼가 선보이는 비디오가 있어요. 로우보이라는 비디오인데 제가 이 비디오를 보고 야, 두 사람의 그 콤비네이션?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 명이 한 명은 굉장히 하이톤에 굉장히 좀 뭔가 붕 뜬 것 같은 하늘으로 붕 뜬 것 같은 느낌의 랩을 하면 한 명은 진짜 그 낮게 깔리는 거 아시죠? 뭔가 가오리 같은 해양생물이 이렇게 뭔가 낮게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쓸어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와, 두 사람의 밸런스가 기가 막히게 잘 맞고 뭔가 서로가 뭔가 용과 호랑이처럼 뭔가 랩을 이렇게 경쟁하듯이 이렇게 스킬풀하게 주고받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옛날에 매던맨의 랩맨, 나즈앤 에이지 보는 느낌? 그래서 이 비디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이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요즘 또 제가 중국 힙합을 열심히 알아가고 있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베이비앤 에이지가 함께하는 러브볼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목소리) 요즘은 중국 힙합 뮤직비디오도 진짜 잘 찍는단 말이야. 되게 멋있는 비디오들이 많아요. 아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이 AZ라는 래퍼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 유니크한 스타일을 가졌어. 가만 들어보면 한국 래퍼 중에 그 쇼미더머니 출신의 플로우식이 있거든요. 그분도 굉장히 좀 독특한 스타일이고 랩을 진짜 잘하는 래퍼인데 그분의 바이브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아, 근데 랩 스타일 진짜 독특해요. 어떻게 보면 플로우식보다 더 이렇게 톤이 낮게 이렇게 깔리는 뭔가 안개처럼 깔리는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오, 신난다. 야, 이 친구들 끝내준다. 에이. 이 베이비라는 래퍼는 되게 플로우를 화려하게 많이 가네요.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오오 뮤비 되게 멋있어. 오, 랩 진짜 특이하다. 아, 뭐 이 두 사람 뭐 거의 한 20년 이상 경력된 랩 듀오인 것 같아. 오, 어, 비트가 바뀌었어.
야, 진짜 간지난다 이거. 오, 나 비트 체인지 되면서 이 에이즈라는 래퍼가 딱 치고 들어가는 게 미쳤다. 그 생각했어요. 이 에이즈라는 래퍼 진짜 마음에 들어요. 와, 되게 멋있는데? 오. 이야. 와, 미쳤는데? 야. 와, 진짜 멋있다 얘네. 오. 와, 진짜 멋있다. 오, 최고예요, 최고. 아, 나 소름 돋았어. 와, 이렇게 둘 다 랩을 이렇게 잘하죠? 와, 진짜 너무 놀라운데? 저는 이런 아티스트 보면 되게 기분이 좋은 게 딱 그 뿌리가 있어 보여. 근본이 있단 말이야. 확실히 딱 근본이 있으면 어딜 가든 자기 스타일을 되게 그런 눈치 보지 않고 딱 이렇게 내뱉을 수가 있단 말이야. 와, 진짜 멋있어. 제가 에이지라는 래퍼를 톤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됐으면 베이비라는 래퍼는 플로우가 뭐 엄청 화려해요. 뭔가 하늘 위로 붕 뜬 것 같은 느낌인데 하늘 위에서 이렇게 막 저공비행하다 고공비행하다가 아주 그냥 비행기를 막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막 헤집고 다니는 느낌이어서 진짜 곡을 약간 턴업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진짜 이 두 명이 이렇게 앨범을 내고 계속 활동을 하는 듀오인가요? 이렇게 두 명이서? 이분들이 최고인 것 같은데? 진짜 멋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